솔직히 이런 거 봐도 좋긴 하겠다. 맨날 머리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거든요. 블링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핫한 다이슨 신상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사실 저는 헤어 기기에 되게 그렇게 막 큰돈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봐도 좋긴 하겠다. 근데 구매까지는 안 갔었는데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고 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다들 다이슨을 사는구나 하고 딱 정말 충격을 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운이 좋게도 사용해 볼 기회가 생겨서 약한달 정도 사용해 봤어요. 출시되자마자 대란템이었던 만큼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살지 말지 고민이신 블링이들한테 제가 한번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광고지만 생얼이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다이슨 제품이에요. 그럼 얼른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가격은 59만 9천 원이고요. 컬러는 니켈 코퍼와 블루 코퍼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건 블루 코퍼예요. 본체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너랑 코드가 있고 제품 사용법은 엄청 간단해요. 먼저 고정시키는 스위치를 내려주면 스트레이트너가 벌어지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지면서 처음엔 약 3초간 셀프 클리닝이 돼요. 그리고 젖은 머리 모드와 건조된 모발을 사용하는 모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바람 속도와 온도 조절도 할수 있는데 온도는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온도도 보통의 고데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인데 140도의 온도로도 머리를 빠르게 건조시켜주면서 동시에 완벽한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링까지 할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제품을 이제 사용해주기 위해서 젖은 머리 상태로 와봤는데요. 제품을 이렇게 붙이면 센 바람이 나오고 떼면 다시 약한 바람이 나오다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기를 잠그고 가장 높은 온도와 센 바람으로 먼저 뿌리 건조를 시켜줄게요. 뿌리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됐으면 이제 반 정도 섹션을 나눠 줄게요. 그리고 저는 계속 높은 온도와 풍속으로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을 해줄 건데요. 한 방향으로만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 쪽으로 잡고 뿌리 가까이부터 밑으로 그냥 천천히 쭉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가열된 플레이트로 과도한 열로 모발을 지지는 게 아니라 다이슨에서 설계한 하이퍼디미언 모터로 젖은 모발을 건조시키고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이 필요한 공기 흐름을 생성해서 오직 바람으로만 스타일링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일단 왼쪽 밑에 부분만 해줬는데 안한쪽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윤기가 더 나고 찰랑거리죠. 원래 제 머리가 밑에가 많이 상해가지고 엄청 빳빳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스트레이트너 사용해준 부분은 원래 제 머리보다 머릿결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제 나머지 위에 섹션도 마저 해줄게요. 이 제품도 다른 다이슨 헤어케어 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지능형 열 제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과도한 열로 인한 모발 손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판고데기로 스타일링했을 때 뻣뻣하고 부시시한 느낌이 없고 윤기나고 찰랑거리게 마무리돼요. 이렇게 드라이랑 같이 생머리 스타일링을 맞춰봤는데요. 어떤가요? 평소에 고데기로 스타일링했을 때 돼지털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부분이 저는 약간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매끈하게 완벽한 생머리로 스타일링이 돼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발 건조와 헤어스타일링이 같이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데 머리 감고 나서 머리 말리는 시간 2, 30분 정도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스타일링하는 시간이 별로 안 들어서 아침에 씻고 준비할 때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헤어는 그냥 끝나요. 저는 오늘 깔끔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섹션을 정확하게 나누고 스타일링을 했지만 사실 보통은 귀찮아서 그냥 사용해줬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낮은 풍속으로 뿌리 볼륨도 넣어줄 수 있고 시컬 스타일링도 할수 있어서 자신의 모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날 다이슨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했을 때 영상도 촬영해봤어요. 시컬 스타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제품을 90도로 꺾어서 그대로 내려주면 안쪽으로 말리면서 자연스러운 시컬이 연출돼요. 그리고 볼륨을 주듯이 위로 들어올리면서 컬을 살짝 주면 옆머리에 컬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뿌리 볼륨은 손을 사용해서 쉽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 저의 자연스러운 데일리 헤어 연출법이에요.
제가 머리숱도 많은 편이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항상 헤어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완전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찰랑거리는 생머리도 오랜만이라서 맨날 머리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고데기로 이렇게 생머리 연출하면 밑에가 이렇게 빳빳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뭔지 아시죠? 이거는 완전 찰랑거려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스트레이트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모발 손상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시간 단축, 모발 건조와 스타일링이 함께 되는 점. 딱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면서 엄청 큰 요소거든요. 저도 내돈내산으로 처음 사본 제품이거든요, 다이슨. 너무 좋아요. 후회 안 해요. 그럼 이렇게 저희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후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궁금해하셨던 블링이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만약 영상을 보셨는데도 아직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영상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